자, 조동사 파트 지난 시간에 전반적인 설명 드렸고요. 새롭게 배우게 될 조동사들도 몇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몸 아는 편이 더 낫다. Better, better.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오지? 뉴런의 연결이 되게 잘 돼 있나 봐. 신경세포가 연결이 잘 돼 있나 봐. Better, better do, better, better not do. 이런 거 배웠고요. 그렇습니까?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뭐? used to 하고 would 그러니까 would 이렇게 쓰인다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미 배웠던 조동사인 can과 could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can은 가장 대표적인 뭐뭐 할 수 있다는 능력, ability라고 했죠. 능력의 뜻일 때 뭐 뒤에 나오겠지만 능력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be able to 밑에 나오고 있죠. And I can solve the problem. And I is able to solve the problem. 그 다음에 허락, permission이었죠. 그래서 내가 뭐 해도 될까요? 할 때 쓴단 말이죠. 그렇죠. 뭐, can I try this? 이거 좀 먹어봐도 될까요? May I try this? Can I try this? 하나 남았네. Could I try this? 이런 것도 3종 세트. Permission 3종 세트. 내가 주어는 I입니다. I랑 같이 쓰이죠. Can I? May I? Could I? 그 다음에 요청 4종 세트죠. 그쵸? 뭐,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청은 request라고 한다 했죠. request 주어는 보통 요청일 때 you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추측의 뜻도 있습니다. 가능성, possibility, it can rain tomorrow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여기에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측, 가능성, possibility, it can rain tomorrow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ability 같은 경우에는 be able to 그 다음에 permission의 경우에 may I, can I, could I 등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not 넣고 싶으면 can't나 cannot 같은 거 쓰면 된다. 다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뭐 두 문장 두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Anna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첫 번째 버전은 can solve the problem 또는 not to solve the problem. 뭐 좀 있으면 뭐 be capable of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is capable of solving the problem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I cannot come to the party on Friday 라고 하는데 일단 엄마한테 뭐라고 먼저 얘기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하는 걸까요? Can I go to the party on Friday? 라고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그쵸? 그래서 I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런 거예요? No, you can't. You cannot go to the party on Friday. 했으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짜증내면서 뭐라 하는 거야? I cannot come to the party on Friday. 그래서 얘는 뭐예요? Permission이죠. 근데 허락받지 못한 거죠. Can I go to the party on Friday? 라고 했더니 엄마가 No, you can't. 했기 때문에 엄마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못 간대 I cannot come to the party on Friday permission이었고요. 그 다음에 you can you may watch TV after finishing your homework 똑같네요. 그쵸? 이거 두 개 다 permission이었네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Can I watch TV after finishing my homework? 라고 물어봤더니 No, you can't. You may not. 아, yes, 네, 미안합니다. Yes, you can, you may watch TV after finishing your homework. Permission 두 가지였고요. 이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can이 능력일 때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request가 나오네요. 4종 세트죠.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뭐 필통 좀 건네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필통 좀 건네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은 Hand me the pencil case. 1, 2, 3, 4, 5 중에? 1, 2, 3, 4, 5 중에? Can you hand me the pencil case? 당연히 4죠.
그 말이 진짜 내가 1, 2, 3, 4, 5 하면 항상 뭐야? 그래서 can you hand me? could you hand me? 위 4종 세트라는 거 뭐 알고 계시죠? 굳이 얘기 안 해도 can you hand me? could you hand me? will you hand me? would you hand me? request 4종 세트고요. 그래서 그러면 4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다? Can you hand the pencil case to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hand도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명사로서 손이란 뜻이지만 동사로 사용되면 건네주다고요. 사용식이 되기 때문에 hand A, B 하면 사용식으로서 A에게 B를 건네주다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Can you hand me the pencil case? 그 다음에 이제 could 같은 경우 이제 could 같은 경우에 이제 설명이 조금 빠져 있는데 could가 능력의 뜻일 때는 언제 능력일 수도 있습니까? 과거의 능력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과거에 뭐뭐 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뜻일 때 과거의 능력을 표현할 때는 was able to나 또는 wer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뭐 could you help me 여기 4종 세트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 리퀘스트 요청이란 말이 리퀘스트라 했죠. 리퀘스트 몇 종 세트? 4종 세트 중에 could you would you 이런 거 쓰면 could you would you 쓰면 polite한 polite request가 된다. 오케이. 여기에 또 핸드가 또 나오는데 이번에 핸드의 뜻은 뭐예요? could you give me a hand? 그렇죠. 도움이죠. 도움.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Will you give me a hand? Would you give me a hand? Request. 그러면서 간단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하이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궁금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일리란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왠지 A의 5번은 1, 2, 3, 4, 5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뻔하네요. 그쵸? A의 5번은 1, 2, 3, 4, 5 해보고 싶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이렇게 랜드에 밑줄 긋고 반대말 뭐 뭐냐 이러면 이제 다 알잖아. 이제 더 안 할게. 그치? 안 해도 되지. 알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뭐 B로 시작하는 그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에 제니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에 B에 2번에 보면 make A with B가 보이죠? make A with B 그렇죠? make A with B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B를 가지고 A를 만든다. 전에 여러분들 교과서 수업할 때 make 이게 뭐랑 같다고 했냐 make b 뭐뭐 a 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of make b into a 하고 같다고 했었죠. make b into a는 무슨 뜻인 거야? B를 A로 만든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make A with B든 make B into A든 재료는 뭐야? B고 결과물은 A죠. 전치사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순서가 좀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너는 제주도에 휴가를 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어젯밤에 피곤해 지만 잠을 잘 수는 없었다. 라디오 좀 꺼주시겠어요? 뭐 C는 수업하면서 이제 it can, it request냐, permission이냐, ability냐 이런 얘기 하겠죠. 뭐 소프리 하면서 바로 알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민호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 네 공책을 너에게 빌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표현 가능한 게 뭐가 있는가? 다른 표현법 몇 가지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겠죠. 풀이하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종사 can과 could에 대해서 책에 있는 내용과 책에 없는 내용, 그리고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것과 조사해 봐야 될 것들 말씀드렸고요. Focus 25. will로 넘어갑니다. 자, will, 모든 조동사가 그렇지, 그렇듯이,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will을 제일 먼저 배운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의지를 얘기할 때 쓴다라는 걸 제일 먼저 배웠어요. 미래에 대한 의지. 그때 뜻은 뭐뭐, 할 거다,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었죠. 미래 시제 할 때 조동사 will을 같이 배웠었어요. 뭐, 앞으로 뭐뭐 할 테다. 하지만 계획되어 있다기보다는 즉흥적, 야, 물 잠궈야지. Yes, I will. 뭐 이런 거. 야, 양치질 할 때, 양치질 하고 있을 때 계속 물 틀어놓고 어때? 물 잠궈. Yes, I will.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잠그는 게 아니고 엄마가 시키니까 아, 그렇게 그럴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걸 will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의미. 또는 지운 거 같네. 또는 이건 이제 request죠. Request. 아까 전에 can you help me 할 때 했던 4종 세트한테 할 때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할 때 will이 있었으니까 will을 가지고도 request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부정형은 want라는 will not을 줄였으면 want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오케이. 아,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에 뭐 이 문장에 지금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예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죠. future fact죠. 이거 future fact. future fact가 뭐예요? 미래 사실, 미래 사실. 예정이라 그러니까 마치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년이 되면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future fact, 미래 사실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뭐 I will try my best는 막 의지의 느낌. 저,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 막 이러면서 이런 느낌 들잖아, 그치? I will try my best! 뭐 이런 거. 손 불끈 쥐고 있는 이런 느낌 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의지가 영어로 뭐였죠? will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will로서 will을, 자신의 will을 표현하는 거죠. I will try my best. 그 다음에 이제 request 나오네. 4종 세트. Will you open the door? 뭐, would you open the door? Can you open? Could you open? 마지막에 네 번째 문장은 이건 계획되어 있다기보다는 뭐 막연한 뭐 그냥 뭐 그럴 것 같아, 안 볼 것 같아, 약간의 가능성 같은 possibility 중에 하나인데 가능성이 좀 높은 거 뭐 할 거다. 얘는 이제 미래 가능성인데요, future possibility인데 마지막 문장 이건 future possibility인데 좀 가능성이 뭐 한 80-90% 정도 되는 이런 안 볼 거다, 거의 확실하다 이런 느낌의 future possibility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 내 여동생이 있는데 올해 몇 살이다? 9살이고 내년엔 당연히 몇 살 될 거다?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My sister will be 10 years old next year. 됐습니까? 이거 future fact를 will로 계획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 난 내년에 10살이 될 계획이야. 계획 세우고 10살 되고 11살 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정이나 계획이 아니고요. future fact고요. 그 다음에 두 손 불끈 쥐고 됐습니까? 그래, 결심했어. 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try my best. 됐습니까? 할 테다. 계획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뭐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면 계속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 의지가 있어야지 이 미래의 일이 이루어지겠죠. 의지가 있어야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부탁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Will you open the door?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4종 세트였죠. 그 다음에 뭐 거의 안 볼 것 같아. 이번 주말에는 매직쇼를 거의 안 볼 것 같아. 거의 확실해. 라는 느낌. They will not see the magic show this weekend. 안 볼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거인데요. 뭐 다 I'll, you will, he will, she will, it will they will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will로 그러니까 4종 세트 중에 would you help me가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Would you pass me the salt please? Okay, pass me the salt. 1, 2, 3, 4, 5 하면 뭐예요? 하겠죠. 그러면 3으로 바꾸면
그렇죠. Would you pass the salt to me, please? 하면 되겠죠. 똑같이 to를 씁니다. Okay. 그래서 polite한 request 할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중1이야 문제가. Okay. 뭐 visit 보이니까 뭐 E 하고 M 하고 뭐 이런 것들 D 하고 이런 애들 막 생각나죠. 그렇죠? D가 누군데? 오, 공부 좀 하는데 요새 복습 좀 하는데. 오케이. 그다음에 뭐 A는 싱겁고요. 그다음에 어쩌고저쩌고 뭐 테이커 테스트 보이죠? 테이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쓰는 수거들 한번 쭉 모아서 배워본 적 있어. 뭐 샤워하다? 테이크 샤워를 산책하다? 테이크 워크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럼 테이크 요가 클래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얘 보면 뭐 생각나면 나한테 얘기할 거 없어? 이더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예,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난 이더의 뜻은 뭐라 했어요? 또한 아니다 할 때 쓴다 했죠. 맞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 지금 내가 선생님이 틀린 문장 쓰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나 배 안 고파 그랬더니 지도 배가 안 고프니까 I'm not to가 아니고 I'm not either 이래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또한 아니다. 네. 의미적으로 우리말 해석상 의미적은 to하고 똑같은데 to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Either A or B 이런 것도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두 녀석 더 생각날 거고 그 다음에 뭐 Either A or B 뒤에 is가 맞냐 are가 맞냐 이런 것도 하고 놀았죠. 우리. 그 다음에 뭐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지만 either of 무슨 명사? 목숨 명사. 왜 어제 못 잤어? 여기 잠이라고 써있는데 문신 새겨져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난 다시 거짓말 안할 거야. 그는 너의 수제를 대신해주지는 않을 거야. 우리에게 그녀의 앨범을 좀 보여줘. 자, 얘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단어도 어려운 건 없고요. 근데 C 문제 풀이하면서 뭐 할 것 같아요? 이 윌이 의지인지 리퀘스트인지 아니면 퓨처 팩트인지 아니면 퓨처 파서빌리티인지 미래의 가능성인지 미래의 사실인지 아니면 뭐 의지인지 좀 해주세요인지 이런 것들 살펴보겠죠. 그때그때마다 바꿨을 수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문장 응용 서술은 수가 나중에 너에게 선물을 줄 거다. 준다네요. 준대. 그래서 넌 3으로 할 거야? 4로 할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해. 오케이. 너 연필심 아낄 거야? 안 아낄 거야? 안 아낄 거야? 그럼 뭐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나는 나의 아버지와 낚시하러 갈 거야. 뭐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닌 것 같네요. 오케이. 그다음 focus 26. 와우 빠르죠. 다 한 건데 뭐. may하고 might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might는 뭐 형태적으로 may의 과거입니다. 뭐 would도 그렇다 했죠. would도 형태적으로 will의 과거다. could도 형태적으로 can의 과거다. 그렇기 때문에 could가 과거 능력을 표현할 수도 있어. 하지만 could you help me 할 때 그게 과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과거라 해서 항상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건 아니라는 건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may에 대한 설명. 허락 또는 불확실한 추측이라서 했는데 뭐 뭐랄까 한 50% 정도 이런 느낌 됐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뭐 일기예보를 비유로 들자면 뭐 내일 눈올 확률 50%
이렇게 얘기하면 It may snow tomorrow 이 정도의 느낌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확실한 추측 말고 한 80% will이란 말이죠. 100% must 100% 아니야 0% 그게 can't It can't rain It can't snow in April 뭐 이런 표현 It can't snow in April 한 뭔 소리야 그렇죠 4월달에 눈이 어떻게 내리냐 그렇죠 저번에 왔었죠 재작년에 이, 아 아니다 이제 1년 지났으니까 3년 전이구나 오 그럼 쓸데 있는 거 잘 기억하네 3년 전에 4월달에 눈 내렸었어 너 분명히 그때 와 4월달에 눈 내린다 그랬어 너 분명히 아 그때 내 기억에 나는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수업은 아니었는가 모르겠다 네 수업이었을 가능성도 있겠지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불확실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추측의 possibility라는 게 조금 이제 여기에 추측 possibility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possibility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뭐 will로 표현할 뭐 이런 possibility도 있단 말이야 뭐 일기예보 들어봤는데 뭐 내일 눈 올 확률이 뭐 80%다 그러면 it will snow tomorrow 내일 눈 내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한 뭐 50% 정도 눈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면 may로 그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허락일 때는 may I Can I? Could I? 3종 세트였죠. Permission일 때 3종 세트. Possibility로서는 50% 정도 느낌이다. 그 다음에 뭐 부정형은 may not이고요. 이 may not만 뭐가 불가능하다? 축약이 불가능하죠. 예, 줄여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뭐 you may take my umbrella with you 놓고 있고요. Mike may know how to play this game. 뭐, how to play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Lisa may not come to our meeting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허락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산 가져가도 된다 take my umbrella with you you can take you could take 3종 세트 뭐라고 물어봤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다 take your umbrella with me 했겠죠 may I take your umbrella with me yes you may take my umbrella with you yes you may 그 다음에 이제 알지도 모른다 이러고 있네요 마이크가 알지도 모른다 마이크 may know 이 게임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how to play this game 그 다음에 안 올지도 모른다 가능성이죠 오케이 그래서 리사는 우리 모임에 안 올지도 모른다 리사 may not come to our meeting 오케이 그렇구요 그럼 how to pla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다 준비됐으니까 마이크 May know how 마이크 남자 같아요 He can play this game Mike may know 마이크는 알지도 몰라 그가 어떻게 플레이 할 수 있는지를 How he can play this game을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꿨을 수 그 다음에 might는 불확실한 추측인데 뭐 한 뭐 30% 40% 이런 느낌이라 이겁니다 비올 눈 올 확률 30%다 이럴 때 it might snow tomorrow but may not 뭐 이런 느낌 눈이 올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뭐 아닐 수도 있겠지 뭐 이런 느낌 확실한 추측은 뭐라고요? 뭐, must 확실한 거 됐습니까? He might be in the classroom. 그렇죠. 뭐 있을 수도 있다 이러고 있는 거네요. 그는 교실에 있을 수도 있다. He might be in the classroom.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에 대한 대답? Where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두 분 다 쓰셔야 되겠네요. 뭐 할 수 없네. Where might he be? 이러겠죠. 그는 어디 있을 수도 있을까? Where might he be?
He might be in the classroom. 교실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Where might he be? 자, 그러면 이제 뭐였더라 이게? Permission이죠, permission. 몇종 세트였더라? 3종 세트였죠. May I, can I, could I? 오케이. 그래서 may는 조금 더 polite한 표현이고, can은 뭐, 좀 친구 사이에, 아, 나뭐좀 해도 되겠냐? 이런 느낌일 때 can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좀더 polite한 느낌이 may I의 느낌이다. 설명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well, well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이런 뜻이 있고, 세 번째 뜻은 반드시 명사로서의 뜻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 well은 무슨 시인겠어요? I'm not feeling well 하고 있는데. Not feeling well. 우리 기분 좋을 때 I feel good 이래죠. 됐습니까? 감각동사네요, 이거. feel. 이거 감각동사 그러면 이거 같은 급인 거 S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치? S로 시작하는 거 있고, T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감각동사. 그 다음에 L로 시작하는 거. You look happily야, you look happy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쵸? Sounds well이야, sounds good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 됐습니까? Feel도 감각동사네요. 그럼 이 well은 분명히 형용사로서의 뜻이죠? 그러니까 I can swim well 할때 well하고는 다른 놈이란 말이에요. 뭐 mine은 이게 무슨 격이야? 아까 초딩 수업하는 거 구경하고 있었는데 mine 무슨 격이야 이거? 소유격 대명사죠.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소유격 플러스 문맥상 어울리는 명사. 이 mine이 뭐로 바꿔 쓸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는 학교에 절석했을지도 모른다. 아이고, 외워야 될 수거 또 보이네요. 그쵸? absent 밑줄 꺼놓고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반대말 얘기하겠죠, 뭐. 나중에 비가 올지도 몰라. later는 뭘 조사해 오시냐? 얘는 later와 비교해 주세요. 얘를 찾아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올 거냐면요. late의 비교급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에 써 있는 later 이쪽 키 하나 있는 거. 얘를 찾아봐도 분명히 late의 비교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좀 달라요. 미리미리 이런 거 조사 알아두시, 조금씩 조금씩 반복해서 설명할 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뭐, true가 보이는데요. true의 반대말, f로 시작하는 말, 뭐 있죠, 그쵸? 네. check t or f 할때 많이 나오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c는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C는 may나 might가 쭉 보이는데 이게 허락인지 추측인지 구분해보란 말인 거죠. permission인지 possibility인지 가능성인지. 제가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네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wrong의 반대말은 r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c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몰라. 됐습니까? 알고 있지? 자, 여기까지는 술렁술렁 왔습니다. 이제 Focus 27은 조금 설명할 게 많죠? 전번에도 그랬잖아. 그렇죠. 공부하기 싫어서 막 몸이 비비 틀립니다, 막. 그렇죠. 막, 오븐 위에 올려놓은 오징어들 같네요.
그래서 내 문신을 해갖고 눈두덩이 위에다 잠이라고 써놓고 오고 지금. 예, 신나진 않았고. 요즘 상태가 몇 시에 일어나요? 10시 반쯤 일어났다. 티니는 일찍 일어나잖아. 그치? 아닙니까? 몇 시에 일어났어요? 10시 반. 11시 반. 와우. 우리 딸내미도 열심히 자고 있더라. 머스트하고 해부트입니다. 일단 같이 하는 이유는 머스트가 여러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있죠. 그때 해부트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만 하면은 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해부트, 머스트하고 해부트만 갔다 그러면 좀 섭섭해할 애가 하나 있잖아. 또 누구예요? 슈트? 리드투도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쓰죠. obligation, 의무죠, 의무. obligation을 표시할 때 쓴다. 오케이. 그래서 must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일 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더 이어, 일단 이거부터 하자. must의 두 번째 뜻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거 주로 이때는 must가 비동사랑 주로 사용됩니다. 주로 비동사랑. He must be a spy. 이런 식으로. 그는 스파임에 틀림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 라는 표현을 He must not be a spy 하면 안 돼요.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He can't be a spy. He cannot be a spy. 그래서 뭐뭐 일 리가 없다는 가능성 0%의 추측. 정반대되는 건 can't라 했습니다. cannot. He can't be a spy. 그 다음에 다시 must가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일 때 예를 들어서 뭐 will 같은 경우에 과거형이 would가 있죠. 그렇죠. shall은 should 같은 게 있고요. may는 might, will은 would, will 했고 can은 coul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must만 과거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과거에 뭐뭐 해야 했었다는 had to 또는 뭐 needed to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had to needed to. must로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not 들어가는 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must not은 금지죠. He must not go there 하면 그는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는데 He doesn't have to go there나 He doesn't need to go there. 하나 남았네? 하나 남았네? He doesn't have to go there. He doesn't need to go there. 하나 남았네? 할 필요 없다. 하나 남았네? He need not go there. 자, 여기에다 써야 될 내용인데 필기하고 싶으면 부정형인 don't have to 또는 뭐 don't need to 또는 need not 동사원형 need not to라고 맨날 얘기했죠. 이 3종 세트는 불필요의 의미다. 할 필요 없다. 물론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뭐 doesn't have to, doesn't need to 인데 여기다 또 S 붙이지 마세요. 얘는 조동사라 했어. 뭐 여기다가 S 막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 했습니다. 이건. She doesn't have to go there. She doesn't need to go there. She need not go there.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need not 조동사. 조동사는 조동사답게 S를 붙인다던가 또는 뭐 여기 need not to do 이렇게 하면 안 되고 need not do라 했습니다. not do. 인나시한 조동사를 가지고 불필요를 표현할 수 있다. 물론 뭐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는 뭐 didn't have to, didn't need to 이런 게 있겠고 needed not 이런 건 없습니다. 얘는 조동사니까 여기다가 ed 붙인다고 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얘를 가지고는 과거에 할 필요 없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필요의 의미다. 이렇게 되고요. 돌아가서 must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일이란 의미일 때를 설명하는 거죠. 또는 obligation,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일 때 의무를 나타내며 must not은 금지의 의미이다. Okay, so he is tall with red hair, he must be Jerry. 뭐 인상착의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어떻고 어때요? 키도 크고 머리 색깔이 빨간 머리죠. 그런 사람은 누구임에 틀림없다. 제리임에 틀림없다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입니다. I must take this book back to the library. 이 책을 뭐 도서관으로 뭐 해야만 한다? 반납해야만 한다.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 라는 얘기는 return. I must return this back this book to the library.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뭐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 친구들한테 거짓말해서는 안 돼. 뭐 이거는 조금 뭐 안 좋은 예문이긴 해. 친구들한테 거짓말해서 안 되는 거. 친구들한테 거짓말하면 이제 경찰 아저씨 와서 잡아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보다는 뭐가 어울려? You should not lie to your friends가 좀 더 어울리는 문장일 것 같은데 뭐 여기 넣어놨네요. 좀 이따 이제 should 하겠지만 should는 당위라 했었습니다. 당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할 때 should를 쓰고요. must는 그보다는 좀 더 룰에 어떤 룰, 법이라든지 law라든지 룰 이런 규칙 같은 것을 준수하거나 뭐 이런 것도 뭐 학교의 학교 규칙 같은 거 뭐 복도에서 뭐 똥 싸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규칙에 써 있겠죠. 그렇죠? 복도에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벌점 얼마다 뭐 you must not run in the hallway 이런 식으로 해서 복도에 뛰어다니면 안 돼 너 벌점 맞아 이런 거 할 때 must나 must not을 쓰는 것이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자, 그래서 그는 키가 크고 빨간 머리예요. 제리임에 틀림없어요. Tall with red hair, he must be Jerry.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반대로 뭐 이런 인상 차기를 갖고 있으면 제리가 제리일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제리일 리가 없다. He can't be Jerry. He cannot be Jerry. 뭐 이런 인상 차기를 갖고 있는 사람 제리 말고도 몇 명 더 있어. 그래서 그러면 뭐 제리일지도 모르겠다 한 50% 느낌? He may be Jerry. He might be Jerry. 이런 추측도 가능하단 말인데요. 여기는 must be Jerry 해서 이런 인상 차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고요. 이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I'm sure. Sure 잘 써줘야 되나? He is Jerry 하고 같은 표현이다. 여긴 that이 생략됐겠고요. I'm sure that he is Jerry. 나는 확신한다. 그가 제리라고. 혹시 sure 대신에 C로 시작하는 단어 뭐 혹시 아는 거 없나? C요? 확신하는 이란 뜻으로. 어? Confident. 오, 그것도 괜찮다. 오. 근데 Confident는 약간 느낌이 좀 다르고요. Confident 뜻이 뭐야? 자신감 있는 이고요. 여기서는 확신하는 이란 뜻으로 뭐가 있어요? I'm certain. 몇 번 뭐 만나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I'm certain he is Jerry. 뭐 이런 거 뭐 안 봤어요? Certainly. 확실하게. 뭐 이런 거였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도서관에 책 반납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야만 한다. I must take this book back to the library. 가져가야만 한다. 다시 이 책을 도서관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You must not lie to your friend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ave to,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일 때 must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으며 그 다음에 not을 집어넣은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do 같은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오케이, 그래서 뭐 너는 너의 리포트를 오늘까지 끝내야만 한다 라는 표현 have to finish도 되고 must finish도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 불필요 표현 you don't,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aturday 토요일 날은 학교 갈 필요가 없다. OK
오케이. 그래서 뭐 have to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너는 너의 보고서를 오늘까지 마무리해야만 한다. I have to finish your report today. You have to finish도 되고 또 여기 있듯이 you must finish도 되고 you need to finish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today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yesterday가 오면 너는 어제까지 끝냈어야만 했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You had to finish your report yesterday 또는 you needed to finish your report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Had to 또는 needed to로 yesterday와 시제를 맞춰줄 수가 있다. 하지만 must는 you must finish your report yesterday 이렇게 하면 틀린 표현이 된다. 그럼 과거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뭐야? Didn't need to do겠죠. Didn't need to do. 됐습니까? Didn't have to do. Didn't need to do. 그 다음 우리는 토요일날 학교 갈 필요 없어요.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aturday.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aturday. 그러다가 갑자기 얘를 열고 나서 내가 이런 게 있다 치자. 됐습니까? You have to finish this by tomorrow. 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슨 뜻이야? 내일까지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빈 공간에다가. 아차,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추가. 둘 다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야 여기서 이번에는 for 10 yea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for 10 years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지도 두 가지 의문문 써주세요. 빈 공간에. 첫 번째 문장은 by tomorrow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두 번째 문장은 for 10 years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왜 해보라고 한 것 같은지 눈치챈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by tomorrow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거 마무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대답, 질문은 when 하고 그 다음에 뭐겠다? Do I have to finish this겠죠? When do I have? 뭐 have to I는 뭔 have to I야? 어? 야 여기 난 집어넣을 때 don't have to 된다는 얘기는 이 have to do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로 취급하는 거야 지금? do가 들어있는 거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when do I have to finish this? 라고 묻겠지. 근데 밑에 I have known him for 10 years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쵸 뭐라고 물으면 돼? How long? Have you known him?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알고 지내왔니? 얘는 have plus pp 현재 완료 시제죠.
have to do는 do나 does, did가 들어있는 거 취급하고요. have plus pp 현재 완료는 얘가 마치 조동사처럼 왔다리 갔다리 내가 그를 알고 지내지 않았다 하고 싶으면 I haven't known이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you don't have to finish가 되잖아요. 이거 현재 완료 시제 막 설명하다 갑자기 이 얘기 한 적이 있었어. 조동사 have to도 막 설명하다가 이 얘기 또 합니다. 구분 좀 하세요. 뭐 have to 들어있다고 뭐 똑같습니까? 아, have 들어있다고 똑같습니까? have to 들어있는 거 아니지.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라. 뭐 waste 알 거고. 세븐 화가 난 게 틀림없고 그 다음에 너는 내가 일할 때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거고 다음은 설거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들은 순자를 결정해야만 하고 오케이. 3번은 뭐 좀 다양한 거 다른 표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고민해 보시고요. 뭐 소울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해석하라고 하고 있네요. 오케이, 반갑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Apologize죠. Apologize 뜻이 뭐예요? 사과하다. 얘 명사형이 뭐였는지 써주세요. 나중에. 수업할 때 명사형의 의미는 사과죠. 사과. 애플 쏘아라. 그런 얘기 때니까 사과는 애플이지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떠나야만 되고요. 자는 아픈 게 틀림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얘는 각각 얘는 이런 표현이고 얘는 이런 의미니까 둘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이상의 표현 방법이 가능하죠. 그쵸? 두 가지 이상 표현, 다른 표현 방법 가능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오시는 거. 좋은 학습 방법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must가 의무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임에 틀림없다를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focus 28. 자, 그래서 충고 이제 시작하면 충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you should 이렇게 표현하죠. you should do this now.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렇죠? you should get up early. 또는 뭐 you should make a schedule and keep it.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하고 싶은 말이죠. you should make a schedule and should keep it. right? 저 뭐 오늘은 넷플릭스 뭐 볼까? 새벽 3시 자고 2시 자고 엄마 아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엄마 나 친구들 다 넷플릭스 다 보고 이러는데 나도 좀 보게 해줘 해갖고 시큰해갖고 막 해줬더니 3시 자고 4시 자면 됐습니까? 순비는 그것도 아니고 어? 그럼 왜? 뭐 하느라 늦게 자는데? 예. 요새 열심히 뭐 요새 재밌는 게임 새로 나온 거 있어? 아직도 배그야? 그러면 롤이야? 네. 역시 롤이 영원하네. 영원하라 롤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이제 어머님한테 내가 그 롤을 이렇게 뭐 설정을 하면은 엄마한테 메일이 간다 하던데 자녀의 게임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메일 오던데 우리 애들 게임하면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하잖아. 네. 알아서 내가 아, 이 정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더 가면 안 되겠다. 하잖아. 네. 자, 거기에 이제 뭐가 중요해?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가 추가됩니다. 예, 뭐 똑같이 뭐 이거 해석은 우리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면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뭐 had better not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편이 낫겠다겠죠. 그런데 약간은 내 말을 내 충고를 듣지 않으면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다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충고는 아니다 폴라이트한 충고는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윗사람한테 해라 말아라
하는 거, should를 쓰는 것도 좀 그런데 had better까지 쓰면 좀 더 무례한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자, should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도덕적 의무라 그러면 뭐 이게 뭐야? must하고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should 유교 국가잖아 우리가, 그렇지? 유교 국가가 뭔지 알잖아. 그렇죠? 뭐 장유유서 따지고. 장유유서가 뭔데? 장유유서 네 글자를 속담으로 바꾸면, 뭐뭐도 뭐뭐가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아유 똑똑하네.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뭐 나이에 따라서 뭐 우리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처음 만나갖고 여러분 사회인 돼가지고 뭐 회사 취직하면 제일 먼저 뭐 이름 묻고 나서 뭐 물어봐요. 몇 년생인지 묻죠 뭐. 그쵸? 몇 년생인지 묻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누가 누나고 언니고 뭐 이런 것부터 서열 정리부터 먼저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다음에면 당연히 저 사람이 나보다 생년이 빠르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저 사람한테 내가 뭐 해야 돼? 높임말, 존댓말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should다. 그렇습니까? 뭐 길 가다가 뭐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만났어. 담탱이 담탱이 이러면서 피아 막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막 이 막다른 골목에서 마주쳤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만 돼?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 이렇게 하는 동안 선생이 막 피해서 막 도망가죠. 됐습니까? 인사해야만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도덕적 의무다. 뭐 이제 인사 안 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 출동해서 뭐 벌금 내고 뭐 엄마 아빠 경찰서 끌려가고 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됐습니까? 그런 걸 보고 도덕적 의무 당위라고 얘기한다. 뭐 도덕적 의무 또 충고, 마찬가지 충고도 뭐 같은 느낌이고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ought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두 단어로 된 조동사입니다. need to처럼. 그렇기 때문에 ought to do고요. not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요. to do에 not 넣으면 그러니까 ought not to do 합니다. should not 하고 같은 말은 ought not입니다. should not과 같은 말은 ought not입니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예, ought to not이 아니야. ought not야. ought not. ought to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not을 넣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 그렇죠? 근데 ought to not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동안 계속 not to do만 했잖아. 그러니까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발음상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는 ought not to. You ought not to go there. 뭐 이런 거. You should not 뭐 try this. You ought not to try this. 이런 식으로. 이거 먹어봐. 뭐 이거 먹어봐서는 안 돼. 이거 상한 거야. 당연히 상한 건데 먹으면 안 되잖아. You shouldn't try this. You ought not to try this. 오케이. 그래서 이제 shouldn't 하고 ought not to 하고 갖고 지금 여기 빠져 있는 건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만 합니까?는 should I do this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같은 거를 ought to를 하면 뭐가 되냐면요. Ought I to do this가 돼요. Ought I to do this? Ought I to do this? Ought I? Ought I? Ought I to do this? 제가 이거 해야만 합니까? Should I do this? Ought I to do this? Ought to는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른 조동사하고 규칙에 조금 어긋나는 것도 있고 원래 조동사 뒤에 not을 넣는 게 원칙인데 Ought I to? 투가 붙어 있는 조동사입니다. used to처럼. 그래서 shouldn't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라는 느낌은 뭐로 전달할 수 있다? shouldn't.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 당연히 조용히 해야지. You shouldn't be, you should be quiet. shouldn't be quiet in the library. You should be quiet 또는 you ought to be quiet in the library. 그 다음에 뭐 의사가 주로 하는 말이겠죠. You should take the,
take some rest. You ought to take some rest.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경찰 출동하고 벌금까지 내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표현. You shouldn't take pictures in this museum. You ought not to. You ought not to take pictures. 뭐 여기 지금 shouldn't 있는데 여기 같은 표현은 you ought not to take 이렇게. pictures in this museum. You ought not to take pictures in this museum. 주로 영국 애들이 ought 많이 써요. 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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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인데 특유의 그 액센트 억양 있잖아요. You ought to try this. You ought not to try this. 오케이. 그래서 너는 도서관에서 당연히 조용해야 된다.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또는 You ought to be quiet in the library. You ought to be quiet. 그 다음에 should를 사용해서 should를 많이 쓰니까 ought to만 할까요? 너는 좀 쉬어야만 됐겠다. You ought to take some rest. You ought to take some rest. 그 다음에 ought not to 해볼까요? 너는 이 박물관에서는 사진 찍어서는 안 된다. You ought not to take pictures in this museum. 영국식으로 읽어보세요. You ought not to take pictures in this museu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d better.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다.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뭐라고요? had better not.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절대로 뭐 이 had better를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대화 파트에서 분명히 만나게 될 거고요. 뭐 많이 출제되는 유형은 말씀드렸듯이 had better to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had better not to do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고요. had better는 조동사기 때문에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it's already 6 o'clock. 뭐 이제 뭐 앞에 어떤 말이 왔냐면 벌써 6시야 이런 말이 왔죠. 그러니까 이게 협박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6시잖아 이 자식아. 해가 중천에 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중천이 뭐지? 무슨 중자에 무슨 천자지? 중자에 하늘 천자도 한가운데 떠 있다. 6시면은 안 써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you had better not waste your money. 너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or you will broke. 이러면 되겠죠. broke. you will broke가 뭐겠어? you will be broke. 너는 파산할 거다 이 말이겠죠. you will be broke. broke 그거. you will be broke. 넌 파산할 거야. you had better not waste your money or you will be broke. I'm broke. 난 파산이야. 오케이. 그래서 벌써 6시다. It's already 6 o'clock. You had better hurry up. 그러니까 너는 너의 돈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With your money가 무슨 뜻이라고? 너는 너의 돈을 낭비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You shouldn't waste your money. 해도 되는데 뭐 좀 더 뭐 좀 더 이제 목 조르는 이런 느낌 하고 싶으면 협박하는 느낌 보고 싶으면 had a better not 이런 걸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had better를 줄였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you'd better, she'd better 이런 것도 있는데요. 뭐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비교 이거는 뭐에 줄임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해주신 말일까? I had been there.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점 찍고 D가 would의 줄임말일 때도 있고요. had의 줄임말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had네요. had에. I'd been. 그리고 이거는 have 플러스 pp가, pp가 아니고 had 플러스 pp니까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곧 배우게 될 과거 완료.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면 그때 손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 이러면서 만나서 되게 반갑다. 이러면서 반갑게 좀 맞아주세요. 두 번째 하지 마시고. 아, 또 뭐야 이 문법은. 별거 아니야. 다 배웠어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있네요. 자, 여기에 promise는 명사로 사용됐죠. 그쵸? 근데 promise가 동사도 되잖아. 그쵸? 동사로 약속하던데 promise는 누구처럼이었더라?
want처럼이었죠. 아. promise to do, want to do. 갑자기 훅훅 들어오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late가 있는데요. 여기 내가 뭐 할 것 같아? late하고 lately하고 무슨 관계인지. 그쵸. 이제 며칠이 안 있으면 설이죠. 그쵸. 얘들 얘, late하고 lately는 같이 모여서 떡국을 먹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kind하고 kindly는 같이 모여서 떡국을 먹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것들.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아까 뭐 아까 전에는 저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는 이거하고 비교하라 그랬죠. 이거 사전 찾아보면 다 레이트의 비교급이라고 나오는데 뭔가 좀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all lot of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제발 이제 그만 lots of는 좀 그만 얘기하시고요. 됐습니까? 딴 거겠죠. 이거 굳이 할 필요 있겠나, 니들한테. 뭐, 안 해도 되고, 그냥 물어봤을 때 대답만 하면 돼. 오케이. Traffic rules가 뭔 것 같아? Traffic rules. 교통 법규. 이게 낫겠죠. 교통 규칙, 법규. 너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만 한다? 뭐, 요즘 식사 전뿐만 아니라 외출하고 들어오면 무조건 씻어야죠. 은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낫겠다. 안 그러면 그녀가 사실을 알게 되면 널 두들겨 팰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박물관에 시끄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 당연한 거 아니야? 오케이. 여러분들 스카 가봤어요? 네. 스카. 스카가 뭔지 모른다. 스카 뭔지 몰라? 뭔데?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렇군요. 스카감 있잖아. 아, 뭐 도서관은 그럼 가봤어. 도서 시험 기간에 뭐 저기 도서관 안 가봤어. 집에서만 항상 한다. 집에서 이제 있으면 바로 책상 뒤에 침대도 있고, 그치? 맞지 그치. 나도 그랬어. 나도 항상 집에서만 공부했어. 뭐. 가가지고 그치. 뭐 집에 있으면 바로 침 뒤에 침대도 있는데, 그치? 그건 그래요. 근데 저거 생기긴 생겼잖아, 저기 뭐야, 관리소 밑에. 생기긴 생겼는데, 글쎄 뭐. 뭐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확장했기 때문에. 거기 생겼어. 관리소 밑에.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 동네. 도서관에 가면 그 뭐야, 열람실이 이제 사람들 들어가서 공부하는 데인데 보면은 뭐 어떤 도서관은 뭐 여기는 뭐 중고등학생 출입 금지 뭐 이렇게 써놨어. 왜 그럴까? 잘하네요. 합 떠들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이제 그 인격이 성격 성형 뭐 형성이 덜 돼갖고 당연히 해야 될 것과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구분이 아직 안 되는 그런 시기인가 봐요. 여러분 안 그렇죠? 당연히 가면 만약에 도서관 가서 공부한다면 당연히 조용하겠죠. 그렇죠? 여자애들 기분.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면 목소리 낮춰서 계속.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네 가방을 그곳에 놓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거기 두면 뭐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네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뭐 하고 싶은 걸로 하세요. 너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건 약간 이제 몇 살짜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뭐 하여튼, 그쵸. 한 뭐, 8, 9살, 뭐 이런 애한테 얘기하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8, 9살. 니가 이제 동생 있잖아. 그쵸. 니 동생은 이제 커피 마시겠네. 안 마셔요? 안 좋아한다. 다행이다. 내 거다, 다. 나만 마시면 된다. 이 동생한테 커피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동생 몇 살이야? 동생 이제 9살. 그렇죠. 동생한테 얘기하면 딱 좋겠네. 형아! 형아라 그래? 오빠라 그래? 나, 형아라 그래. 형아라 그런다. 형아 나 커피 좀 마시면 안 돼. 쉐키발! 유디! 조그만 게 응? 이러면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포커스 29. 예. 뭐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때 조동사 거의 다 배웠으니까 덧붙일 게 별로 없잖아요. 됐습니까? 저, 아, 숙제 많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루에 뭐 풀이 다 하겠어요. 하루에 다 할 수도 있겠네. 네. 방학이잖아요. 그렇죠? 자, used to would입니다. 자, would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would는 1번이라고 써놓고 뭐 will의 과거형.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뭐 기억이 안 나실까요, 혹시? He said I will help you 였는데 he said that he would help me 였죠. 됐습니까? 그가 말했다. 내가 널 도와줄게. 그가 말했다.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됐습니까? 이때는 will의 과거다. 여기에 이딴 거 있으면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됐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두 번째 request 있죠. 4종 세트 안에 들어간 거.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할 때도 쓰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서 거 세 번째 거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뜻도 있다.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했었다라고 할게요. 뭐뭐 했었다 하고 관로하고 지금은 X. 됐습니까? 그래서 보면 뭐 이거를 옛날 뭐 선생님이 배울 이런 거 배우던 시절에 문법책은 뭐 맨투맨 영어, 뭐 성문종합영어 뭐 이런 뭐 이상한 옛날 구닥다리 책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 used to는 뭐 과거의 규칙적 습관, 뭐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사실 뭐 규칙적 습관이니 불규칙적 습관 이런 거 구분할 필요가 없어. 뭐 규칙적이든 불규칙적이든 그냥 과거에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갑자기 내가 이거 설명할 때 불 껐다 켰다 할 거라면서 뭐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used to부터 먼저 얘기하면 얘는 과거의 상태와 동작을 모두 표현할 수가 있어. both란 말이야, both. 과거에 어떤 상태였다라는 표현,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라는 상태 동사랑도 같이 쓰이고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할 때 다 쓰일 수 있어. 근데 would는 뭐밖에 안 되냐? 과거의 동작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곤 했었다.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 땐 would를 쓸 수 있다. would, 그러니까 would, 그럼 반대 다른 얘기를 하면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would를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단 말이야. 잘 들어. 대표적인 상태 동사 뭐가 있죠? 뭐 have도 있고 뭐 have도 맞고요.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는 나는 행복하다. I happy? I am.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는 무슨 동사? 비동사란 말이야. 비동사. 됐습니까? 그래서 얘 used 같은 경우에는 뭐 비동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 있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there used to be 이걸 쓴단 말이야.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옛날에는 뭐 시냇물이 흘렀는데 지금은 다 뭐 도로로 뭐 뒤에 덮어갖고 도로가 없어졌네 이런 표현할 때 there used to be a 뭐 내가 there used to be a stream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뭐 여기 옛날에 호수였는데 지금 뭐 싹 갈아엎고 저기 지금 쭉쭉 동네 막 그렇게 하잖아 막 옛날에 논밭이었는데 옛날에 저기 논밭이었잖아 논밭 기억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저게 다 논밭이었잖아 그치 지금 막 다 막 갈아엎고 뭐 하잖아. 옛날에 논밭이었는데 이런 거 할 때 there used to be 뭐 됐습니까? there used to be 논밭. 옛날에 논밭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there used to be fiel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used는, 자,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에는 하지 않는 과거의 습관도 되고,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게 이게 동작을 얘기한 거야. 동작. 동작 동사. 그 다음에 상태까지도 used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습관이 바로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달리는 중이다. I'm running. run 같은 동사가 동작 동사란 말이야. 그쵸? 근데 나는 행복한 중이다 라고 해서 I am being happy 안 된다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난 옛날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안 갖고 있다. 자, have 같은 경우 얘기했죠? have가 먹다란 뜻일 때는 I am having dinner. 가능하다 그랬어. 뭐 또는 뭐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 이런 거 할 때 I am having a good time도 된다 했어. 근데 I have a book은 안, I have a book 같은 경우에 I am having a book 하면 난 책을 먹고 있는 중이다 같으니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내 거면 내 거고 내 게 아니면 내 게 아닌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어. 뭐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들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읽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덮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던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상태 동사가 뭐로 불가능한 애들이냐, 진행형이 안 되는 애들을 상태 동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서 진행형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알다라는 뜻의 동사인 know는 안다라는 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뭐에 대한 지식을 받고 있다니까 I am knowing you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어떤 이거 뭐야? B로 시작하는 어떤 동사도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believe도 진행형 표현이 안 됩니다. I am believing you. 난 너를 믿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었어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상태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뭐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니까 like도 마찬가지고요. like도 I am liking you. I am loving you. 이런 거 안 돼요. 근데 I'm loving you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일상 대화에서는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런 애들이 진행형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애들이고 얘들을 뭐 상태동사라고 하고 나는 옛날에는 너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한다 라는 표현은 I would like you 하면 안 되고요. I used to like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정리하면 used는 과거에, 그러니까 편한 건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뒤에 동사가 뭐가 오든지 상관없이 과거에는 뭐뭐였는데 지금은 안 한다 할 때 아무 생각하기 싫다면 used 쓰면 돼. 근데 would를 쓸 때는 이게 진행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would 뒤에 있는 녀석이 there would be a tree,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there would be a tree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there used to be a tree,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네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뭐 주말마다 수영하러 가곤 했는데 지금은 안 간다. 그리고 이제 얘가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떤 뭐 긴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글을 읽고 뭐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 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잘못 해석하기 딱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긴 글 속에 I used to go swimming on weekends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그래 놓고 밑에 뭐 이 글을 쓴 사람은 주말마다 수영하러 간다 이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갔었다면 맞겠지만 갔었는데 지금 요즘은 뭐 수영하러 안 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맞는 거지만 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이걸 마치 현재 팩트인 것처럼 현재도 주말마다 수영하러 간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들어있는 정보가 중요하다 했어. used나 would를 가지고 과거엔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과거에 했다라는 정보도 들어있고 지금은 안 한다는 정보까지 같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I used to go swimming on weekends but I don't do that anymore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But I don't do that 이라고 내가 방금 무슨 시제로 안 한다고 얘기했어. 현재 시제로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속에 그 뜻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 actor used to be very shy when he was a kid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뭐 배우가 옛날에는 되게 샤이샤이한 애였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수줍음이 많았는데. 그렇죠? 샤이가 뭐 뜻인지 몰랐어요? 수줍음이 많았는데 애였을 때. 애였을 때 수줍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완전 나대기 대마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샤이의 반대말 혹시 아십니까? 샤이의 반대말은 아웃고잉이죠. 아웃고잉. 예, 붙였습니다. 외향적인 이란 뜻이 아웃고잉. 오케이. 뭐 on weekends는 every weekend하고 같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 주말마다. 자, 그래 두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 나는 주말마다 수영하러 가곤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To go swimming on weekends. 그 다음에 그 배우는 어렸을 때, 애였을 때는 뭐 수줍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The actor used to be very shy when he was a kid, but not anymore. 됐습니까? 그럼 지금 성격, 과거 성격과 지금 성격 다 얘기한 거예요. 이 한 문장을 가지고. 과거엔 shy인데 지금은 outg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uld는 과거에 반복됐던 행동, 다른 말로 하면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 I am studying.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이런 것들. 진행형, 동그라미인 애들. 과거의 상태를 나타낸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죠. 비동사 같은 것들을 뭐 have도 그렇고요. 이런 애들은 like도 그렇고요. 이런 애들은 안 된다. 그래서 I would visit my grandparents every Christmas.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used to visit 된단 말이야. 잘 생각하고 대답해. I used to visit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I'm visiting my grandparents. 돼 안 돼? I'm visiting my grandparents.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would 뒤에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마다 조부모님 댁을 방문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Visit my grandparents every Christmas. 그러니까 여러분도 얘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저처럼 해석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그게 완전하게 확실하게 알겠다 할 때까지는 좋은 학습하는 버릇이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왔네. 됐습니까? Be used to doing. 이거는 뭐 할 때 배웠더라? 동명사의 관용적용법이었죠. 됐습니까? Be used to doing. 그래서 이 to가 뭐라서 조심해라. 전치사의 to고 이 used는 익숙해진 이란 형용사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승빈이 동생이 얘기하네요. 됐습니까? 승빈이 동생이 뭐래? My brother is used to staying up all night. 그리고 학원 가서는 눈을 일고 있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어요.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is your brother used to be? 아, used to 참. 됐습니까? Used to. 무엇에 익숙해져 있니? 동명사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what이고요. 아, is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러고 지나가면 좀 섭섭하지 않아? 뭐 할까? 디스카리 is used to carry wood. 뭔 소리야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뭐뭐 이거는 의도를 나타내는 명형부의 부의 의도죠. 그래서 이 차가 이용되는 이유죠. 의도죠 참. 이 차가 사용됩니다. 이용됩니다. 왜? To carry wood. 목재 나무를 운반하기 위해서. 비 used to doing 이라더니 이거 캐링이다. 그래? 그럼 이 차가 나무 옮기는데 익숙해져 있냐? 됐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이 중3을 지나서 또 이제 내년 이맘때쯤이면 고등부 수업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때 고등부 올라가서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동사가 어떤 형태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거 묻는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스테잉이 와야 되지만 이렇게 동사 원형인 캐리가 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구저쩌구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여기 보면 동사가 내가 굳이 뭐 1, 2, 3, 4에 동사에다 밑줄 거라 그러면 뭐 어디다 밑줄 줘야 될지 다 알겠지. 됐습니까? 이 진행형이 가능한 녀석이 누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뭐 스위치 뭐 다 알겠지 뭐. 롱 헤어 뭐. Go out of the room when he was angry. 나는 작년에는 늦게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일찍 일어난다.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거꾸로 하면 이제 지인이 얘기네. 나는 작년에는 일찍 일어났는데 요즘은 늦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그 집은 기차가 지나갈 때 흔들리곤 했었는데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다. 네, 10년 전에 이곳에는 깊은 우물이 있었다. 아유, 참. 3번 문장을 보니까 내가 조사해오라고 한 거에 답이 여기 있네. 아유, 짜증나, 그치? 그쵸? 내가 조사해오라고 한 거에 답이 여기 있네. 아유, 참. 레드는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나는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산책하지 않는다. 니콜은 갈색 머리였는데 지금은 갈색 머리가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조동사 파트가 마무리가 되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은 가정법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할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이게 아니라는 것부터 얘기하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이거 할 때마다 일부러 다 맨날 이런 것 같아. 그치? 이거 할 때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죠? 약간. 그쵸? 그래서 읽어볼까요? 에헤이! 내가 틀리게 읽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 올바르게 읽어야지. 됐습니까? 올바르게 읽어주세요. 라고? 어? 야. 얘가 없어지고 현재 시제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데? 아, If it is fine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뜻은 뭐 해석 다 알죠. 뭐 만약에 내일 날씨가 좋다면 괜찮다면 우리는 소풍 갈 것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문법적으로 제목을 뭐라고 붙여줬더라? 그렇죠. 얘는 조건문이었죠. 그러니까 내일 날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된다면 날씨가 좋은 조건이 만족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자, 얘를 보고는 조건문이라면서 이미 배웠고 어느 파트에서 배웠냐면 접속사 파트에서 조건의 부사절. 그러면서 뭐 뭐까지 배웠냐면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배웠죠. It being fine tomorrow, we're going to picnic. 방금 뭔지 탄 거예요, 제가. 분사구문 만들어 놓은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거 했는데요. 지금부터 배울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완전 아니야. 상관없는 거야. 아예 다른 문법이야. 다만 사용되는 단어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사용되냐면요. 이런 거. 일부러 틀리게 하는 거. 이런 거 배울 거예요. If I were you, I wouldn't say that.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배워요. 또는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아니야, 맞는 문장이야 이번에. 어디가 틀려 보여? 뭘? 주위가 틀려 보이죠. 근데 이게 맞아 얘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문장? If I were you, I wouldn't say that. If I were you, I wouldn't say that. 밑에 거?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자, 그래서 얘들 해석을 적어보면 만약 내가 너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점점점. 자, 이 부분 이제 우리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애를 만났을 때는 라면 텐데 점점점이야. 라면 텐데 점점점. 그니까 그 다음에 if I were a bird 이건 뭐겠어요. 만약 내가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점점점. 그니까 내가 새라면 나는 너에게. 연애 편지에 이런 거 많이 쓰겠죠.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to you. 그러시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배울 거의 문법은 제목이 바로 여기 있다시피 뭐다? 가정법이다. 예. 자, 이 문법에 지금 얘 이제 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는 will의 무슨 형태가 보여? will의 과거형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과거형이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도 will fly가 아니죠. 아까 전에는 여기 뭐야? will이었잖아. 그쵸? 근데 이 녀석의 과거형이 이렇게 쓰이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일본 놈들이 이름을 지어서 난 좀 짜증나. 자, 일본 놈들은 이 문법을 뭐라고 이름 지었냐 하면요, 얘는 라고 지었어. 이름 둘 다 가정법 과거야. 그러면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보면 드러나죠. 그쵸? 뭔가 그대로가 아니고 뭔가 과거형이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이름은 가정법 과거인데 내용은 현재 불가능한 걸 얘기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뭐 간단하죠. 별거 아니죠. 그렇죠? 오케이. 오. 이거 뭐 I did it earlier. 이건 뭔 뜻이야? 나는 그것을 일찍 했다. 이 말이죠. 네. 그쵸? 난 그거 일찍 했단 얘기죠. 나 그거 일찍 했어.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과거에 일찍 했단 얘기야. 그쵸? 근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게. 얘는 과거에 그걸 일찍 했다란 얘기인데 얘를 키보드 바꿨더니 이거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 If I did it earlier, I wouldn't be punished. 이런 거죠. Punished. Punished가 뭔지 알죠? Punished, 벌주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벌 받다겠죠. 자, 그러면 얘는 분명히 내가 그걸 더 일찍 했었다라 그랬어. 그런데 얘는 무슨 뜻이 된 거냐 하면요, 내가 현재 그것을 더 일찍 해낸다면이야. 이건 현재 그것을 더 일찍 한다면. 근데 현재 그걸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 생긴 건 분명히 여기 과거형 이렇게 있네. 그럼 내가 더 일찍 했었다겠네. 근데 여기다 놓으니까 현재 더 일찍 해낸다면이 됐다고. 근데 현재 더 일찍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I wouldn't be punished 하면 내가 벌받지, 언제 벌받지 않을 텐데? 현재 벌받지 않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 벌받지 않을 텐데. 현재 그걸 더 일찍 해낸 다음에 현재 벌을 받지 않은 숙제를 안 했나 봐. 됐습니까? 아 이거 더 일찍 했으면 선생님한테 혼 안 날 텐데. 뭐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벌 받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건 했다라고 해요. 했다라는 얘기야. 이건 했어. 한 거야 말 그대로. 했어. 과거 언제 한 거야 이건. 과거에 한 거야 이건. 근데 이거는 여기 들어가니까 가정법 과거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생겼고 여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조건에 맞아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건 현재 안 한다는 얘기라고. 후회하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벌 받으면서.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가정법 과거는 동사 또는 뭐 좀 이따가 저기서 하죠. 동사 또는 조동사가 과거형으로 사용돼. 그리고 현재 또는 미래 불가능한 걸 얘기할 때 쓴다. 동사가 생긴 건 과거야. 근데 현재 또는 미래 불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너라면 이런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 그렇죠? 하도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도 말도 안 되는 동사를 쓰는 거야. 여기 당연히 뭐가 있는 게 정상이야? was가 있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여기는 were를 써야 돼. was를 써야 할 상황에서도 were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가정법 과거 표현을 하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정법 과거가 현재 불가능,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성 몇 퍼센트, 0%인 걸 얘기한다 그랬어.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자,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어?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다 그랬더라? 헤드 PP죠, 헤드 PP.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head pp가 있고 그 다음에 would have pp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어. head pp도 있고 뭐 would have pp 뭐 could have pp 이런 게 들어있어. 그런 게 들어있는데 그러면 가정법 과거가 애들 동사 생긴 게 과거형이라서 이름 붙여놓은 건 가정법 과거인데 언제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건 현재 아닌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럼 가정법 과거는 애들 생긴 건 head pp would have pp 뭐라고?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게 들어있는데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겠다?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할 때 쓰겠지. 만약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 현재 반대되는 건 과거 완료. 과거에 반대되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 현재 사실이라는 건 가정법 과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지금 너라면, if I were you. 됐습니까? 근데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3학년 졸업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은 피해야 되겠죠. 'If I had studied harder', 여러분 중3 때 졸업할 때 내년 이맘 때 'I would go 뭐 enter'을까? 'I would have 아, I would have been more successful'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내가 과거에 공부 더 열심히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는데 더 열심히 과거에 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wish 가정법 과거랑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도 뭐 비슷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뭔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wish 시제가 뭐야? 이 안에 뭐 들어있어 지금? 그렇죠. 두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미래겠어요. 그래서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 뭐 간단한 거 I wish I were rich라고 어떤 거지가 얘기하는 거야. I wish I were rich라고 어떤 거지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부자가 되기를? 현재 부자이기를. But I am not
rich라고. 됐습니까? 이게 IVC 가정법 과거고요. 그 다음에 뭐, 뭐 연애편지, 이 IVC 가정법 과거를 연애편지 쓸 때 뭐, I wish I had met, had met you earlier. 뭐 이런 거 쓰면 되겠네. I wish I had met you earlier.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내가 너를 언제 더 일찍 만났길?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길. 왜 이제서야 널 만난 걸까? 이제서야가 아니고. 왜 한 1년만 더 일찍 만났으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재 반대. 이거는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뭐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I am not rich가 들어있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I didn't meet you earlier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그 왜 이 가정법 파트를 설명할 때 이제 인간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피엔스고 그 다음에 네안데르탄도 같이 살던 때가 있었어. 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이랑 또 누구였더라? 걔들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호모 뭐였더라? 뭐 호모 에렉투스 뭐 이런 애들 뭐 같이 살던 때가 있었는데 이 호모 사피엔스가 정말 사악한 게 얘들을 싹 다 멸종시켜버렸어. 응. 호모라고 붙어있는 애들을 싹 다 멸종시켜버렸어. 아주 사악한 종이에요. 이 종이 공존을 못하나 봐. 뭐 사냥터 경쟁 이런 데서 뭐 애들이 막 오고 이러면 얘들이 근데 사실은 훨씬 더 힘도 세거든. 막 키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근육도 훨씬 강하고 싸워 1대1로 싸우면 얘들은 개발려. 완전 발린다고. 얘들이 싸워 1대1로 싸우면 이기는데 근데 왜 얘들이 멸종했을까? 얘들은 가정법이 안 돼. 근데 얘들은 가정법이 되거든. 얘들하고 만약에 어떤 부족 단위로 싸웠다 그러면 얘들은 그냥 뭐 몽둥이 들고 도끼 들고 돌 들고 막 와 하고 오는 거야. 근데 얘들은 이제 뭐 하고 있냐? 야, 만약에 얘들이 일로 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지? 어? 만약에 얘들이 그럼 저리로 오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얘들은 너무 단순하니까 틀림없이 저리로 올 거거든. 만약에 일로 오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 만약에 쟤들이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면 우리는 또 그때는 이렇게 하자.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이겼다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호모 사피엔스 맞죠? 그렇죠. 가정법 할 수 있어야죠. 됐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그랬어 분명히. 됐습니까? 애들 근데 생긴 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니고 미래 불가능한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가정법 과거. 나 참 그리고 사실 이 파트는 과거 완료 파트를 정식으로 배우고 나서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나오고 또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과거 완료 파트 같은 경우 이 책에는 없거든. 다음 책에 3권에 나와요. 3권에 정식으로 과거 완료를 배우는데 근데 과거 완료 내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뭐 주관적인 거니까 원래 과거 완료는 원래 과거 완료는 이럴 때 쓰는 거야. 원래 용도야. 그러니까 가정법에 들어있는 헤드 PP는 원래 용도가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조만간 이제 과거 완료를 배우게 될 건데 과거 완료는 원래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I gave mom the box that my uncle had given to me. 원래 용도는 이거야, 원래 용도는. 자, 내가 엄마한테 상자를 준 것 같죠? 줬다 그러고 있죠? 근데 무슨 시제에 줬대? 과거에 줬대죠? 그렇죠? 근데 상자는 상자인데 어떤 상자? 삼촌이 나한테 준 상자. 삼촌이 나한테 뭐 상자 하나 주면서 이거 엄마 갖다 드려라 했는가 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지금 드린 게 삼촌한테 받은 상자를 삼촌이 이거 갖다 드리래요 이런 거야 지금. 그러면 주는 행동을 과거에 했으면 삼촌이 나한테 주는 거는 그렇죠 더 과거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용도는 이거야. 원래 용도는. 됐습니까? 이게 원래 헤드 PP의 원래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법 속에 들어가면 생긴 건 과거보다 더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표정이 막 되게 뭐 여러분들 표정이 어떤지 알아요? 3살배기 목욕탕 들어가 목욕탕 데리고 와갖고 뭐 온탕에 집어넣기 전 표정 같아. 기억 나요? 아 뜨거워서 들어가기 싫어 막 이러고 있죠 막. 그렇죠? 아, 괜찮아 별거 아니에요. 자 얼른 따뜻한 물 들어오세요. 됐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뭐 가정법. 자 가정법이란 뭐가? 가정법은 뭐 사실에 반대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반대되는 걸 얘기하거나 또는 실현 가능성 0%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한번 쳐보자. 됐습니까? 한번 그렇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인데요. 가정법은 시제가 미래는 없어요. 현재도 없고요. 가정법 현재는 없죠. 대신에 현재 시제로 막 써 있으면 현재 시제로 막 써 있으면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조건문이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가정법 미래도 없고 가정법 현재도 없어요. 가정법 현재처럼 생겼다면 그건 가정법이 아니고 일어날 가능성 반반인데 이거 불가능한 거야?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일할 것이 다 한다 했어. 해석을 조건문은. 근데 가정법은 라면 텐데 라고 해석한다 했습니다. 내가 너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백몇 년 뒤에는 가능한 일인가요? 현재도 아닌 거고 미래도 불가능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정법 과거다. 오케이. 그래서 if the TV were not so loud I could sleep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냐? 만약 TV가 언제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면, 그렇죠. 현재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면 나는 언제 잘 수 있을 텐데, 현재 잘 수 있을 텐데란 말이야. 자, 우리가 방금 조동사란 파트를 배웠잖아. 만약에 I could sleep 하면 이건 뭔 소리야? 그렇죠. 이건 난 잘 수 있었다죠,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난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과거에 잘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얘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 잘 수 있단 말이야 못 자겠단 말이야 못 자겠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이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가정법 과거잖아요. 가정법 과거까지 써주는 게 좋겠네요.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자, I can't sleep. 뭐 물론 얘를 먼저 쓰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because 원래 문장 이제 if the TV were not so loud I could sleep은 because the TV is so loud I can't sleep 하고 똑같은 뜻이라고요. 그럼 I can't sleep 하고 그 다음에 is so loud 보고 이거 무슨 시제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 시제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 not이 있죠. 위에 가정법 과거에. 그쵸. 그 다음에 I could sleep 할 때는 not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에 not이 아이고 여기로 봐야지. 지금 이게 바꿔놔가지고 여기에는 not이 없고요. 여기에는 not이 있어졌죠. 이게 수학 공식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 TV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면 언제? 이거 쳐다보고 또 과거 이러지 마세요. 지금 시끄럽지 않다면 어 이거 또 과거네 이러지 마세요. 지금 잘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시끄러워서 언제 시끄러워서 언제 현재 시끄러워서 언제 못 자겠다? 현재 못 자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 TV가 큰 소리로 켜져 있어? 아니야. 켜져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아까 얘기했던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은 크게 가정법 과거와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안에 들어있는 동사의 생김새가 과거형이고 조동사의 과거형
will 써야 될 상황이면 will 쓰면 안 되고 would, can이면 could, may면 m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all이면 should 이런 게 들어있는 형태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에 또 조동사의 과거형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석은 과거가, 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해석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정법 파트를 설명할 때 계속 뭐라 그럴 거냐면, 언제란 말을 계속 할 거야. 니들 지겨워할 때까지. 언제라면, 이란 얘기 계속 할 거야. 언제라면, 언제 텐데야, 이 얘기 계속 할 거야.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1학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열심히 공부했어 안 했어? 했죠? 했죠. 이건 사실 직설법 그건 과거네 그치 나는 이제 1학년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2학년 때 성적이 향상되었다 이건 직설법 과거와 현재인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 됐습니까? 아, 예 말고 예 공부 1학년 때 더럽게 안 했자 얘 그쵸? 얘가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열심히 안 했는데 했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법을 2학년 때부터 조금씩 하는데 가정법은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 등장 정식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무리는 가정법 과거 완료까지는 언제 배울 거냐 하면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3학년 2학기 때 배운 이유가 있어 그때 대아파트에 아마 그렇죠. If I had studied harder, I would have been happier 이런 문장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과거랑 반대되는 걸 얘기하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뭐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후회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 그때 그랬으면 이러잖아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뭐 그랬을 텐데 막 이러잖아 그런 거 할 때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다 됐습니까? 그리고 생긴 건 had 그러니까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had 플러스 pp도 들어있고요 if 뒤에는 그 다음에 if 뒤에 말고 다른 부분에는 뭐 대표적으로 would have pp I would have been happier 이렇게 생긴 거 I would have entered 뭐 이런 거 입학 뭐 과거에 입학했었을 텐데 그니까 구미고등학교 구미여고에 입학했었을 텐데 근데 뭐 저기 딴 데 간다 이번에 엄청 미달났다던데 미달이 많이 안 들어간다 100명 뽑 예를 들어 100명 뽑는데 뭐 80명 뭐 90명 이렇게 왔다 어디 가려고 누나는 그거 간 거 후회 안 한대? 슬슬 하는 것 같던데 이제 이제 슬슬 시작한 거 같던데 슬슬 시작했어? 그래 벌써 입학도 하기 전에 시작하면 어떡해 어디 가려고? 아무 생각 없습니까? 지인이 같은 다음 과목 성적도 비슷하게 잘 나오고 있지 그러면은 몰라 딴 과목 성적 까지 나중에 성적표 나오면 근데 만약에 영어랑 딴 과목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 뭐 현일이나 현일에서 뭐 스카이반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 왜? 엄청 힘들다 물론 쉬운 건 없지 쉬운 건 없는데 근데 give it a shot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본격적인 건 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게 지금 가정법하고 일치와 화법만 남은 거죠. 챕터 두 개만 남은 거죠. 이번 건 그래버 타퍼 3 진행하고 3학년 거 본격적으로 또 2학년 마무리하고 3학년 진행 계속 할 겁니다. 오케이. 수고 다 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